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느끼게 해서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예, 사력을 다해 은혜 받읍시다. 또 인사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송아지에 이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히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은 언제나 용사의 영성을 붙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별명이 코뿔소 목사예요. 생긴 건 꽃사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별명이 코뿔소라는 별명이 세웠냐면 제가 아프리카를 뛰어다닌다고. 예,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예,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20년 이상 다니면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코뿔소처럼 가는 거야. 아, 그랬더니 길이 없는 데를 가는 거야.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이 칼을 하나 꺼내가지고 막 앞에 있는 막 나무를 베가면서 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인지 몰랐어 나는. 그 마지막에 이제 도착해 갔더니 자기 교회가 길이 없는 교회인데 길을 만들어버리더만. 내가 온다고. 예,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요? 그랬더니 나는 길입니다. 그러더라고. 길 만드는 사람이라고. 아주 놀랐어요. 코뿔소가 못 가는 길은 없더만. 예, 그래서 야, 당신을 아프리카 코뿔소로 임명합니다. 내가 그랬죠. 내가 가는 것보다 코뿔소 용사를 임명하고 다닙니다. 누가 시킨 건 없는데 내가 그냥 합니다. 예,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코뿔소 목사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코뿔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모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험이 기다리는 곳을 뛰는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게 코뿔소 용사인데, 근데 여기 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까 그랬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라고. 근데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려요. 여기서 보세요. 코뿔소, 그러니까 들소가 코뿔소입니다. 이거 언어적으로 보면 코뿔소입니다. 들소의 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오늘 이번에 주제가 요셉의 창고잖아요. 근데 요셉의 창고를 짓고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너는 들소의 뿔이야. 그러면서 네 뿔은 들소의 뿔이야. 코뿔소의 뿔이야. 근데 이 뿔로 열방을 치받을 거야.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은 만만이다. 므낫세는 천천이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 시장으로 흩어졌는데 므낫세 지파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뿔소 므낫세 작전이라는 걸 해서 비행기를 두 대를 띄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300명씩 싣고 두 대를 싣고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이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만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지파별로. 그러니까 요셉에게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장자, 영적 장자의 반열로 오릅니다. 그럼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언제나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를 허락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열두 지파잖아요. 그죠? 열두 지파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이미 더 정복한, 가자마자 정복해버렸어. 예, 네, 여호수아가 정복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해버렸어요. 그 다섯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예요. 이 다섯 지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는 일곱 지파가 있어요. 그 일곱 지파는 이름을 안 불러주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일곱 지파는 정복해야 되는데 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게 돼? 하나님의 주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주신 땅이다. 이미도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재정이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머뭇머뭇하면서 못 정복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도 코뿔소들은 정복해버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코뿔소, 들소의 뿌리였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예언적이냐면, 네가 땅끝까지 열방을 치받아가지고 땅까지 이를 것이다. 아, 그렇구나. 코뿔소 용사적 영성은 땅끝을 정복해 나가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미도 주신 땅을 금방 정복해버리는 이게 바로 용사적 영성이에요. 근데 용사적 영성이 부족한 일곱 지파는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싸우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그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약속해 줬잖아요. 다시 약속해 줬다. 약속은 보증수표입니다. 네가 먹으면 돼 이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딱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재정을 정복하지 못해. 왜?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재정. 네. 두려움은 나를 재정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첫 번째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재정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정과 함께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부들이 돼야 되지만 살아가는 삶은 정말 검소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그런 기름부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름부음이 멍에를 부러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멍에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 멍에가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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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 18장 8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 이 말씀은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정복과 땅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복할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없는 설계도가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계집은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뚜닥뚜닥 만들면 돼. 그냥 계집처럼 살아가는 것은 설계도가 필요 없어. 그러나 일단 골조가 들어가면 무조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그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청사진입니다. 정복할 땅 너희가 어디를 정복할 건가 그림을 그려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거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내가 엄청난 간증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5살 때 이 도시에 서울에서 교육 그 사범대학을 마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시골 학교로 전근해 온 선생님이 시골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요. 여기 시골 출신들은 공부 잘 안 하셨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해. 왜 못 하냐면 원래 머리는 있어. 봐봐. 옆 사람 쳐다봐. 머리 있게 생겼잖아. 머리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 왜냐하면 엄마들이 학교 선생님만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꽃을 노려야죠. 깨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탁 모이주고
오리들 가둬놓고 그 다음에 소풀 베가지고 애완간에 소죽 써놓고 그러면 해가 서산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놓으면 잠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손바닥 때려. 차라리 손바닥 맞는 게 나아, 그냥. 예. 그러니까 공부는 누구만 약국집 아들하고 선생님 아들 둘밖에 못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소풀 빼고 막 해야 될 사람이라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다 교과서 집어넣고. 왜냐면 공부를 해도 따라온 애들이 없으니까. 뭘 아이컨택이 돼야 칠판을 봐야 되는데 다 막 뭐 정신이 살라네. 이것들이 정신병원에서 왔나 할 정도로 이게. 뭐 거울 가지고 장난이나 했었고 막. 예? 다 집어놔! 종이 한 장 꺼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림을 그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 은사가 그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냥 유치원도 없으니까 그냥 동네 앞에서 놀다가 그냥 이게 세금팔로 흙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이장님이 김홍도고 환생해버렸네 이거. 그 이장님은 불교신자라 환생했다는 말을 써. 그 놀래. 사람들이 놀래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학교 가서 뭐 미술 돼 있다면 내가 그림을 그려. 그럼 교장 선생님이 이거 뭐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대표로 막 또 막 이렇게 이제 군수님이 또 놀래. 군수 가지고 안 돼. 또 도대회를 나가. 도지사님이 놀래 상을 줘. 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아니 박수까지 치지 마. 박수는 받을 자격 없고. 자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게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뭘 그릴까 하다가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나는 어릴 때 흑백 텔레비전 볼 때 그게요. 저 여의도 순봉교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강단이라고요. MBC에서 5시에 어떻게 종교 프로그램을 주나 몰라. 그게 나왔었어. 본 사람 손 들어봐. 왜 그게 있었어. 그걸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는 꿈을 꿨으니까 텔레비전 설교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리라니까 순식간에 텔레비 그려놓고 전에는 텔레비가 다리가 있었거든. 내게 다리가 내게 달렸고 엄마가 숙제 엄마 공부 안고 일 안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문 잠가버려. 텔레비 불안과 내가 문 잠가버려. 대한 전선 도시바 텔레비라고 있었어. 아 그래가지고 뭐 전후도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문 잠그면 안 되잖아. 예. 근데 이렇게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장면 이렇게 딱 설교하는 장면을 그렸거든. 예. 스님이 그리라고 하니까 그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친구들이 너 뭐 그렸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다 알잖아. 나한테 관심이 많아. 아주 막 보아 그냥. 아우씨. 내가 막 이거 보여주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 너 같은 새끼야 뭘 텔레비 나와 이 새끼야 이거 이 새끼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보려고 그래. 싹 집어가지고 집어넣어버렸어. 예. 네. 그러니까 본 사람은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어. 자꾸 보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래 잡았는데 했는데 막 치우고 뺏어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싹 집어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본 사람이 누구 있어?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3명 있었는데 한 명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그때 있었어. 목사가 잘생겼다고 남편이 못 나가게 해가지고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잖아. 강대상에 엎드려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목회가 안 되게 되냐고 막 꽉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그냥 속으로 들리는 음성이야. 내가 계획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잘 만들었다. 그래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 거라고. 그래서 울다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닦고 계속 울 수는 없잖아.
주님이 뭐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나는 설교를 개척한 그날부터 테이프를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해서 스티커를 예쁘게 내가 막 이렇게 딱 사진,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딱 해서 딱 제목도 프린트 딱 해가지고 촥 이제 설교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테이프는 몇천만 원씩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프들이 막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이 새로 생기는데 어떤 목사님을 방송국 최초로 방송 설교자로 선택할 것인가, 그 기획실장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하되 시청률이 잘 나온 목사님을 찾다가 이 목사님이다. 이 목사님 모시고 와. 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우리 방송 이제 기독교 방송 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텔레비전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초대 설교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송교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다른 목사님들 천만 원씩 내는데 나는 무료로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은 하여튼 설교만 잘 해가지고 방송으로 보내주래.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막 설교가 방송 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텔레비 안 보잖아. 근데 그때는 유튜브도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그 채널만 보는 거예요. 방송 나가고 나면 막 전화가 빗발,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가 마비돼버리는 거야. 저 목사님 전화번호 달라고. 연락처 달라고 막. 우리 교회 전화번호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서 전화번호 알려가지고 막 걸려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어, 그 선생님, 20년 뒤의 그림. 뭐지? 너희가 20년 뒤의 그림을 그려봐라 했는데, 정확하게 19년도 아니고 21년도 아니고 20년 만에 내가 방송 설교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랐어요. 아, 방송국이 나 때문에 생기는구나. 응? 응. 나는 나대로 생각하나 집이는 집이대로 생각해. 내 꿈을 이뤄주려고. 왜? 하나님밖에 안 봤잖아. 그건 나하고 하나님밖에 못 봐. 내가 그렸거든. 20년 뒤에 뭐 할래? 아니, 여호수아 그림 그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선생님인데 나한테 그림 그려보라, 20년 뒤에 너 뭐 할 거냐 했더니 텔레비전에 설교하는 목사를 그렸더니, 야, 내가 박 목사 그린 거 내가 봤다. 천사들아, 그때에 맞춰서 방송국 세워. 그리고 저 목사 불러 세워.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 설교를 한 번 나가는, 내 설교는 네 번 나가는 거야. 왜? 방송국 PD가 다 내 팬이야. 차에, 방송국 차에 내 설교 테이프 다 끼고 다니는 거야. 막 계속 듣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걸 안 게 아니고, 목사가 되게 여호수아 강해를 하다가 여호수아 18장 8절에 내가 놀래버린 거예요. 이거구나. 그림을 그리고 정복하는구나. 뭣도 모르고 그린 20년 전에 어린 15살 아이가 그린 그림을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 박수를 요. 그때 나는 엄마가 7살이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뭐 집안이 못 산 건 아니에요. 우리 땅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밥해 줄 엄마가 없으니까 못 먹었어요. 그냥 뭘 밥, 도시락을 싸갔는데 반찬이,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밥만 싸갔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라면 수프를 딱 뜯어서 풀어서 물 딱 말아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 라면 수프는 그 화학이거든요. 얼굴에 버짐이 펴요.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이렇게 동그란 것이 막 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버짐이 펴는 거예요. 그런 애가 텔레비전 설교한다고 그림을 그려놓으니 친구들이 그 진짜 보면 조롱하지. 네? 근데 하나님은 봤어.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다 오늘 내가요 가는 곳마다 그림을 그리라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얘네들 태어나자마자 너네 아빠가 없었지? 두 살 때 엄마 같이 안. 대부분 아이들이 에이즈로 다 죽었어.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소망을 넣어주는 거야. 여호수아 18장 8절 읽어가라. 너네 읽어. 큰 소리로 읽어.
너네 그림을 그려.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아빠도 못 봤지. 그리고 에? 젖도 못 주고 엄마가 가버렸잖아. 피덩이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 피투성이라고 살아남으라고 그러잖아. 나는 그들에게 내가 울면서 그래. 너희들 나도 정말 너희들처럼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 그러나 꿈은 잃지 마라. 그림을 그려라. 우리의 마음은 합판이란다. 믿음의 붓을 들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물감을 찍어라. 그 믿음의 붓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물감을 찍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그림을 그리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축복된 그림을 그려. 청년들 결혼 못했으면 아주 아름다운 나에게 특별한 배필을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믿고 애식장에 들어가는 봄나는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이 어려움,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예? 승리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취한 빌딩을 한번 그려보세요, 빌딩. 예. 목사님, 빌딩을 한 200층 해도 되나? 알아서 집이가 그리는 거니까. 누가 시비를 거냐고. 예? 누가 시비를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에? 그 거짐이 나가지고 그 초라한 그 시골 소년의 에? 그 곱은 손으로 그렸던 그림을 어떻게 기억하셨을까? 그걸 기억하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잘 만드는 거는 텔레비전 설교화 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내 설교는 내가 개그 콘서트하고 맞짱 뜬다 그랬거든. 요즘은 내가 넷플릭스하고 맞짱 뜬다고 하거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절대로 채널 못 돌아가. 처음에는 딱 돌리다가 장동건이가 나왔네 이래요. 예, 네. 뭐 연예인이 아닌가 막 이러다가 설교가 점점 빠져드네. 그러면 채널을 못 돌려. 리모컨 던지고 듣는 거야.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예.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난 그래요. 제발 부탁이다. 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 49개만 들어라. 50개 들어버리면 무조건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니까. 49개만 듣고 지비들 교회 충성해라, 내가. 50개 들어버리면 지비들은 나한테 달려와야 된다. 그걸 못 참고 달려온 식구들이 여기 많아, 지금 여기 막. 전주에서도 막 달려오고 막 강원도 막 저기 어디야, 여기 막 울산 뭐 대구 뭐 포항 강주 막 엄청나게 왔어요. 예. 이분들 여기 와도 내가 손 한 번밖에 못 만져줘.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손 잡아줬다고. 내가 되게 미안한 거야.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천국 혼인잔치 가면 그때는 그냥 근사하게, 예, 그럽시다. 예. 지금은 뭐, 예. 그래서 저도 쉬지 않아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처럼 사역해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예, 저는 제 몸뚱이를 아끼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코로나 때 예쳤는데, 코로나 때 목사님들은 살이 다 쪄버렸는데 나는 목에 성대결절이 걸려버렸어. 목사님들 할 일이 없어. 코로나 신방 갈 데가 있나, 뭐 설교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성대결절이 걸렸어. 의사가 말하지 말해. 말하면 당신 목소리 잃는다고. 근데 내가 처음부터 처음 여기 몇 년 올 때 내가 설교를 좀 크게 못했어요. 왜? 성대결절을 치유받고 내가 여기 왔거든요. 원래 나는 설교를 사우팅 하거든요. 네? I want to roar like a lion. 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요. 네?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설교하는 목사거든. 예, 네, 막 손도 움직여가면서 궁뎅이 눈들어가면서 하는데 손을 묶고 궁뎅이를 묶어놓으면 난 설교를 못해요. 말이 안 나와. 궁뎅이가 흔들리고 손이 흔들려야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요, 아, 그 뿔이 둘수의 뿔구나.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이 재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요셉을 보면서 너무 놀래요. 창세기 39장 5절 6절.
창세기 39장 5절. 난 오늘 일찍 끝냅니다. 왜냐하면 또 오후에 또 진동 기도회가 있어. 시간 된 사람은 진동도 진동 기도회 은혜롭습니다. 에? 에? 그러니까 진동하고 싶은 사람은 남으세요. 오늘 내가 진동이 필요하다는 분 남으세요. 근데 내가 이제 설교를 오늘 안고 사역이 중요한 거니까 지갑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설교를 조금 일찍 끝냈겠지만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자, 39장 5절 6절입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복덩어리였어요. 복덩어리가 버디바리의 집에 굴러온 거야.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핸섬한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오는데 성실한 거야. 예. 네. 다른 노예들과 달라. 다른 노예들은 그 시간만 어떻게든 피하면 되고 어떻게든 때우면 되는데 이 노예는 안 그래. 이 요셉이라는 노예는 자기가 주인처럼 일하는 거야. 노예인데 주인처럼 살아. 왜 이렇게 내가 어젯밤에 11시에 기도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맨 위에 쪽에 끝에서 내가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아래에서 집회 끝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기도원 전사님들이 막 의자를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막 하더라고. 야, 이분들 정말 전보사니 이런 복덩어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굴러가는구나. 눈물이 나더라고. 예. 네, 이분들도 다 가정 있고 막 그럴 텐데 저녁 11시에 막 의자들을 막 여자의 손으로 막 이거 묶어가지고 저쪽으로 다 정리해놓고 다 하는 거야. 이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매일 하는 거잖아. 예. 네. 근데 그게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 네. 그냥 안 시킨 일도 내가 하고. 그런 거죠. 주인의식은 그거예요. 예. 네. 그 보디바리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진 거야. 이놈은 다르네. 그러면서 너 우리 집을 네가 주관해. 이렇게 집을 맡겨버리잖아요. 직구적을. 식구들 맡겨버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읽어줄게요. 자,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 자, 35절 다시 한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겁니다. 애굽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린 겁니다. 내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진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편 120편 시편 120편 잠깐 보고 내가 설교할게요.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좀 놔두세요, 영상실. 자. 예루살렘을 위해 평화를 구하라.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고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지금 로켓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이렌이 울립니다. 예. 네. 그러면 20초 안에 방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예루살렘은 평안의 도시라는 뜻인데 지금 평안이 오자. 그러면 이 진정한 예루살렘,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재림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 속에 주여 예루살렘 평안을 주소 그 얘기는 주님 속히 재림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자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새겨드려야 되는 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생각해버리면 복잡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언제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AD 70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1000번 이상 나오니까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없는데? 아, 이스라엘을 가톨릭 교회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이걸 개혁교회도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그래요. 노노노노노.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평화를,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 제가 가면, 제가 가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데려가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버려요. 세례줬다 그 말이야.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수 시간에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됩니다. 이렇게. 예. 예. 그 다음에 병원 표시. 이거 병원 표시 안 합니다. 아, 예. 왜? 그 다음에 로타리 십자가 없습니다. 동그란 로타리입니다. 왜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십자군 원정대들이 교황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야. 예수를 죽인 이놈들이 여기 살고 있어?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막 집어넣고 막 불질러가지고 불타고 막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죽인 놈들을 죽인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막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봤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럽의 성당에 가면 자세히 보세요. 성당마다 입구에 돼지의 젖을 사람이 빠는 그런 조각들이 보여요. 그 조각상 그림이나 이런 것들. 그 유대인들입니다. 돼지 젖을 빠는. 그래서 엄마 저 돼지 빠는 사람들 누구야? 저것들 사람들이 아니야. 저것들 유대인들이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마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 거짓말에 대한 책을 100만 부를 인쇄해가지고, 예, 원래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 딸이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유대인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 그래서 그 책은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개를 안 했어요. 예. 해당을 불지러라. 아이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건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틀러가 발견하고 마틴 루터 생일 때 한 500명만 시범으로 죽여봤어요. 네. 마틴 루터여 당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홀로코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고 다 죽여서 불태워서 하늘로 날렸어요. 근데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싫어왔는데요, 연합군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살릴 수 있었어요. 기차 척도만 폭발하면 돼. 그건 간단해. 그런데도 단 한 군데 철도도 폭파가 안 됐어요. 연합군도 똑같이 저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내게로 돌아올 거다.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찬송을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으리라. 네? 찬송을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을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룩 아바 베쉐마도나이 할렐루야. 이 노래를 지금 유대인이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올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면 내가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이들을 위해 내가 이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재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어요. 아, 요셉을 위하여 애굽에 복을 주는구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한테 복을 주는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를 재정이 흘러가도록. 바로 이거구나. 이걸 내가 깨달은 거야. 오늘 깨달아서 오늘 아침에. 아니야. 10분 전에. 여기 오기 전 10분 전에. 예. 너무나 놀랍게 성경이 열리는 거야, 이게. 예? 애굽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꿈을 꾸게 했고, 그죠? 꿈을 꾸게 했잖아요. 예. 근데 꿈을 꿨으면 꿈을 얘기를 한 다음에 해몽 좀 해주라 이래야 되는데, 응? 다니엘서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는 꿈을 꿔놓고는 꿈 얘기를 안 해줘. 너희 수사들 뭐예요?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봐 이래요. 아무도 몰라. 다 죽여버려. 이것들은 가짜야 이런 거야. 다니엘에게도 왔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예, 저스트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꿈을 내가 알려주겠어. 예, 다니엘이 와가지고 꿈의 신상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은 큰 신상을 봤을 것입니다. 대갈통은 금으로 돼 있고, 가슴팡은 은으로 돼 있고, 노수로 돼 있고, 예? 무릎은 쇠로 돼 있는데 열 발가락은 흙과 진흙이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근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무릎을 쳐서 부서져 버렸죠? 느버네살 당신은 머리입니다. 골드입니다. 기분이 원래 좋았어. 아, 할렐루야. 이랬어요. 예. 자기가 부서진다는 게 해도 금이라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니엘이 봤던 것은 역사에 이스라엘 집에 있던 모든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지금, 과거의 제국들은 같지만 지금 있다. 이제 그랬던 말씀, 그 요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신상이 부서지고, 예. 근데 어떤 적보다 더 센 놈이 또 오고 있다. 예. 그 흙과 진흙, 흙과 쇠가 섞여진 건 약할까 강할까?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죠.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거는 강해 쇠, 강해 약해. 뭐 강해? 왜 강해? 흙하고 쇠인데. 그렇지. 저 사람은 내 설교 들었나 봐. 우주선 껍데기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하고 쇠하고요. 섞여져 있어요. 근데 열을 전도 못하고, 안 그러면 우주선 타버리죠. 얼마나 강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강한 놈이 곧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놈이 또 다시 이스라엘 또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유대인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 일본에도 많고 중국도 많고 인도에도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없어요. 그건 언약이에요. 그는 이사야 55장 5절. 이 말씀이 5, 5, 5예요. 기억할 수 좋죠. 이사야 5, 5, 5, 5. 55장 5절 기억하세요. 자,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수도 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너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알지 못한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못한 나라 하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다. 지금 여기는 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내 하나님 곧,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네. 자, 이스라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조건이 있어야 돼. 네가 몰라야 돼. 그리고
그가 너를 몰라야 돼. 모른다는 것은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안다는 것은 내가 여자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들이 있을까 그랬잖아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건 그거예요. 한 나라. 그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그런데 여기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를 것은 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는 a nation, 한 나라를 부르는데 부르는 게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입니다. 꼬레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꼬레아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과. 그래서 이 나라가 6.25 때도 망하지 않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열방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서 열방을 회복시켰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줄 딱 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코리아예요. 히브리어로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아예요. 원래 일본에서 어떻게 J 앞에 C가 들어가냐, K로 바꿔. 그래서 J, K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나라 순서를 얘기하면 꼭 K가 앞으로 들어가, 저기 저 C가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J 앞, J 뒤에 K가 있잖아요. 그래서 K월라 이해로 바꾼 거예요. 원래 C월 이해예요. 고려. C월 이해, 코리아. 그러니까 미국, 그 유럽 사람이 여행 와가지고 여기를 고려. 그래서 꼴레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코레아예요. 자, 이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걸 알고, 자, 이사야 46장 10절. 자, 정확하게 이제 이치까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10절. 자,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자, 스톱. 종말을 처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종말론으로 타격이 쫙, 이 타겟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선자들의 예언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시대를 향하면 동시에 마지막 때를 향해요. 이걸 알면 성경이 열려요. 예. 완전히 성경이 쫙 열립니다. 예. 그래서, 예. 예적부터 그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그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이 모든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게야. 4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45절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기뻐한 걸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이것이 뭐냐 이게요. 자, 46절. 아, 11절. 자,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스톱. 동방.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서쪽 맥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에스겔 뭐라고 하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세상 중앙이며. 제가 시간 없어서 말을 못하면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덴이고, 그리고 그 줄기가 이렇게 유프라테, 기혼, 히데겔, 뭐 비손으로 막 흘러갔기 때문에 그쪽 아랍 중동 그쪽 전체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이잖아요. 저쪽 유프라테까지 갔잖아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다시 다 정복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요? 그건 아브라함의 연약한 축복이었고 다윗이 그걸 이루었어요. 그것이 에덴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성전산 모리아산은 거기가 에덴 동산 중앙이에요. 선악과가 서 있고 생명과가 서 있던 그곳에서 선악과를 범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동방, 그걸 거기가 세상 중앙인데 정동쪽으로 딱 보면 지도가 딱 보여서 한번 딱 거보세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 나라.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나의 뜻이에요. 모략은 뜻이죠. 감춰진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이게 나는 이 말씀을 너무 놀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 나라잖아요. 독수리 비행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독수리로 표현할 수밖에. 우리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간 줄 아세요?
예, 다이렉트로 16시간 날아갑니다. 예, 대한항공으로 칼기로. 근데 뭐 어디 러시아나 뭐 두바이나 막 거쳐가면 막 20시간, 24시간 걸려요. 참으로 먼 나라예요. 예, 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동쪽인데 먼 나라예요. 땅끝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쪽 땅끝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제 이사했어요? 섬들은 잠잠하라. 일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유대인이 살지 않았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이 해당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일본은 엄청나게 많고 중국, 인도,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인도, 중국, 우리나라. 그 뒤로 가면 일본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먼 나라인데 한 번도 유대인이 살지 않는, 해당에 지은 적이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 불러서 나의 뜻을 이룬다. 바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려고 이 나라에 복을 준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려고 애굽 사람에 복을 준 것처럼 이스라엘 축복하려고 이 나라에 복을 준 거라 이 말이요. 한국교회에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마스 편을 들어버려. 응?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해요.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너를 축복한다면 내가 축복할 거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나라가 살아남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2장 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지금 예, 가자도 성경에 나오고요. 전부 다 성경. 내가 이번에 그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국제신앙 연구원 강의를 견쟁 강의를 계속했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 다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내가 걸음더미로 만들어버렸어. 굴러다니는 지푸라기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나라는 다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러시아, 터키 합해서 쳐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38장에 이제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란과 터키와 함께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예, 마국당 고가 내가 너를 아가리를 깨어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걸음더미로 만들어버릴 거다. 스가랴 14장 선체로 눈구멍이 녹아내리고 네 혀가 썩어내릴 것이며 핵폭탄이 터진다 그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몸을 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수십만 명이 봅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주님 오시라를 멀지 않았다 이거야. 이제는 요셉의 창고를 열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려고 요셉에게 복을 줬어요. 근데 내가 요셉을 연구하면서 왕에게요, 갔더니요. 왕이, 너는 요셉에게 가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음식이 없습니다. 너 요셉에게 가라. 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요셉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왕이 네가 살고 싶으면 요셉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요셉의 창고를 가진 재정의 기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근이 땅에 심했다. 애굽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있었다. 백성들이 왕에게 부르짖었다. 양식을 구했다. 애굽 왕이 이렇게 말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야.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전체가 살았고 전 세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노노노노노.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서 기근을 만들고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가 열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와야 합니다.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야곱의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을 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안에 재정이 끼어 있습니다. 재정을 열고 닫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더니
제가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내가 이들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가 돼. 2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80개 교회 하나도 없어요. 도시마다 없어. 주님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선교단체와 함께 신학교 9개를 운영합니다. 네.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씩 보냅니다. 그리고 200명을 기숙사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다 개척을 시키는데 우리가 다 후원을 서포팅합니다. 근데 큰 돈 안 들어요. 한 교회당 1,500만 원, 2,000만 원 막 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또 세 가정, 네 가정 분립시켜서 계속 도시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막 10개씩 막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돈 걱정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하는 이거구나. 형통케 할 수밖에 없죠. 이 나라를 이렇게 부하게 만든 것은 그래 미국이 미군을 보내서 그냥 안보를 딱 해놓고 마음껏 투자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터키 중동 가봐봐. 에? 여러분하고 사진 찍으러 난리가 아니야.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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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오셨어요. 집이들 연예인 놀이 하고 싶어? 지금 당장 비행기 들고 한번 중동으로 가봐. 대장금부터 시작해서 막 K-POP부터 시작해서 내단에 이제 한국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니 어떤 애가 울어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운다네 그랬더니 실례지만 선생님 우리 딸하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중학생 아이가 아빠 저 아저씨하고 사진 좀 찍고 싶어. 야 실례야. 그 나는 뭘 사달라고 한 줄 알았어. 내가 옆에 있는데 딸 뭐 사진 찍고 있는데 뭐 그런 그래서 근데 그 점잖은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태극기 조끼 입고 다니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사진 찍고 싶어서 울어 소녀들이. 응? 집이들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 아주 막 전 세계가 그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드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터미널에 서 있으면 막 어? 막 나 서울에 가봤어요. 막 한복 입고 막 에? 막 예루살렘에 날 한복 입고 막 뭐요? 예? 한국 너무 사랑한대. 이게 하나님이 이미 밑밥을 올려놓고 이미 다 쫙 깔아놨어. 이제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고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슴이 뜨거울 겁니다. 아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천보산에 나를 보낸 거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정의 기름붐이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할 때도 하나님은 재정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제가 뭐 콘서트 하면 연예인들이 다 와서 막 유명한 가수 다 와서 재능 기부 해주고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사역하니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면 벌써 몇 억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교회 세워주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근데 내가 문자를 보내 이름이라도 좀 알려 이름은 묻지 마세요. 묻지 말아요. 내 이름을 묻지 마세요. 아니 몇 억을 보내놓고 이름을 묻지 말해. 네. 뭐 그런 분들이 막 쎄고 쎘어.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구나. 요셉의 창고에 쌓아놓고 너는 창고를 열어 갖다 줘.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아온 거 아니야. 나의 뜻을 나의 모략을 이룰 자를 내가 부른다 이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바라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어릴 때 나는 몰랐었어요. 나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하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너 코뿔소처럼 마지막 내가 요셉의 축복을 너에게 줬지 않냐. 들소의 뿔에 기름을 부었지 않냐. 아 이 뿔에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뿔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야 돼. 자 시편 92편 10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이럴 때
사투리가 나와버려. 오메 놀랬단께. 아, 내 코뿔소인데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 뿔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선한 기름 부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질 기름은 오래된 기름이 아닙니다. 신선한 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할 때 그 기름은 콩기름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요,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를 여러분이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는 2000년을 삽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산이잖아요. 감람산이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나무가 있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열려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맛있는 올리브가 열려요. 내가 안 놀래면 지비들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고 그래요. 2000년 됐는데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안 놀래면 지비들이 간이 얼마나 큰지를 안 재봐도 알겠어. 에? 에? 세상에. 그래서 내가 나무한테 이렇게 만지면서 그래. 나무야, 너는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돼도 기도하는 모습을 봤겠구나. 그 감람산에 저도 그 나무 밑에서 울다가 와요, 제가. 나는 이스라엘 한 달씩 살다 오거든요. 그러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올리브 나무 밑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여기 보냈죠. 제가 모든 도시에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내가 온 이스라엘. 예,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14만 4천은 이방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숫자로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단들이 덜쩍거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그걸 정확히 가르쳐줬으면 이단은 이 땅에 발도 못 붙여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정확히 가르쳤으면 절대로 이런 정말론 가지고 이단들 장난 못 쳐요. 14만 4천은 각 지파별로 14,000답이 나오잖아요. 12,000. 그런데 지가 이스라엘이요? 지가 수블론 지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근데 그게 신학이 이스라엘은 교회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분들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서 예수님의 신부를 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 사방의 바람은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 전쟁의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오는 대환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고는 뭐냐? 해산의 고통. 예. 세상 끝에는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이 옵니다. 점점 약해지다 강양약하다가 강강강으로 가요. 여기 나봤잖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 마지막 날 때는 아 그러잖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런 진통이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인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급해요. 하나님도 급하고 우리도 급해요. 한국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는 깨어나도록,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저를 처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토요일 날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와, 맞네요. 네, 많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제부터 봤으면 은혜 받더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 녹화된 거는 나중에 이때 꼽소 TV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네. 천부상 기도 집회가 이렇게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또 녹화본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예. 근데 제 설교는 특징이 뭐냐면 설교 듣다가 병이 났습니다. 어제 제가 선포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병 났다고 나한테 계속 알리던데, 이 선포가 내가 현장에서 안 해도, 제가 코로나 때 온라인 신유 기도 집회를 했을 때 하루에 15,000명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5분 선포하고 나서 그 아마 그 영상도 다 있어요. 병 나은 사람들 순식간에 동시에 전 세계에서 병이 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 환자가 온다면 오지 마라 그럽니다. 오지 마세요. 그냥 설교만 들으세요. 당신 병 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세요. 굳이 뭐 힘들게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니까 말씀 다시 말씀을 보내요. 나를 이경에서 건지신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이름을 써도 되고 유튜브에 박영민 목사 뭐 아니면 코펄소 TV 뭐 서울 김포영광교회 뭐 이렇게 아무나 검색하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독하시고 이런 설교들을 저만큼 많은 분량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은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5월 달에 내가 몇 회쯤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는데 그러면 또 이어서도 하고 계속 시간되는 이런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들어보시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왜 천보산에 나를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질병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들 인간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고. 보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딱 예, 그 문제가 딱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제 문제예요. 예,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똑같은 것 하나가 불로 해결된다는 거 아시죠?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돼요.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좀 설교를 예, 집회를 또 다음 예배를 위해서 예, 내가 원래 설교는 조금 더 하는데 여기까지 뭐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성벽을 향해 하고 그다음에 주께서 전진해 온다를 시리즈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저성벽을 향해 부르면서 제가 나팔을 불겠습니다. 소파르를 불 텐데 나팔 소리 천보산에라고 해주세요. 시온성이라고 하지 말고 예, 내가 천보산에서 나팔 부니까 떠날 시간이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나팔은 불러드려야 돼 천보산에서. 그래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장애물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겠다.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나팔을 불었거든요. 쇼파르. 이게 쇼파르입니다. 뿔나팔. 뿔나팔을 불어라 그러잖아요. 쇼파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치고 이 나팔이 울릴 때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요. 여러분들 이미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축복의 땅. 근데 어떤 사람은 정복했어요. 예. 네. 그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정복을 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자유해요. 이미 정복했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내가 못한 정복지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해 가야 돼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갑시다.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찬란하게 빛이 돼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항할 손가 주님의 군 저성벽을 향해 가자 저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되신다 저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되신다 주가 명령하 강한 물 사들어 강한 물 사들어 주가 명령하니 강한 물 사들어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전보살이 크게 울려 전보살 나팔 소리 전보살이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전도사리 크게 울려. 김종이 앞으로 나와 권사님. 나팔 소리 전도사리 계속 나팔 소리 소리 전보사 주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불같이 바르같이 기름같이 임하십니다. 열어라 주의 삼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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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락가르바 산다라바바 디아라바바 디아라바바 기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려질 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그가 내 손으로 떠나가라. 불러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모든 장애물들 무너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무너질지어다. 흑암의 새들 떠나가. 채무의 영 떠나가. 가난의 영 떠나가. 질병의 영 떠나가. 모든 성도의 멍에가 부러져버리고 체육해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